안녕하세요. 서로 친한 거 삼합 2탄이에요. 인재 토끼. 순서대로 호랑이 됐으니까 토끼예요. 그래서 해, 묘, 미라고 해서 이렇게 셋이가 친해요. 이제 돼지, 그 다음에 토끼, 양. 이렇게가 친하거든. 근데 순한 듯 하면서 고집이 센 띠야, 이 세 띠는. 겉으로 보기엔 순하나 속이 조금 내 아집이 강한 그런 띠들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돼지띠 같은 경우에 보면 돼지띠는 좀 성격적으로 높은데 바지런한 성격은 못돼요. 돼지가 울긋불긋 거리잖아요. 근데 바지런하질 못해. 대체적으로 조금 게으르다. 왜냐면 좀 늦잠을 많이 부린다. 바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. 느슨하다는 그런. 근데 성격은 굉장히 온고집 같은 성격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토끼띠들은 토끼띠들은 재주가 많죠.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쁨을 받는 토끼띠예요. 왜냐면 적응력도 빨라요. 인간관계 교류관계도 좋고 사회 적응도 빠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을 복이 있어요. 또 금전의 복이 있어요. 또 이면적으로 놓고 보면 바람기라고 그러죠. 활량기가 좀 있어요, 토끼띠들이. 그래서 토끼띠들은 먹을 복과 식복이 있는 띠이기도 하지만 이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끼가 많다. 끼가 많은 띠예요. 그리고 양띠들은 양띠들은 좀 고집이 세지. 하고 이 천역이라고 하지, 하늘의 운명을 놓고 볼 때면 일이 조금 더디 간다.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보다 좀 더뎌요. 해서 어떨 때는 이게 총명함보다는 좀 우직함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다, 양띠들이. 그래서 이렇게 세 띠가 친한데 그 다행히도 기해년에는 이 친한 세 띠들이요 굉장히 대박의 띠들이기도 해요. 금전이라든가. 그리고 이 띠들이 금전을 좀 잘 모읍니다. 금전을 이렇게 움켜진다고 하죠. 쥐무는 안 나요. 특히 근데 이제 토끼띠들은 성질이 모았다가 한 방에 확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활량이 그런 기질이 있어서. 그리고 양띠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, 두 개, 세 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띠예요. 그리고 돼지띠들은 총명한 구석도 있기는 하나 내 고집 때문에 조금 실수가 들고 망할 수가 있는 띠예요.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는 이 세 띠가 굉장히 친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하면 대박날 수 있다. 이 성격적인 거나 내가 조금 양보하는 그런 미를 갖추신다면 올해 기해년 들어서서 금전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문서라든가 그동안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 올해 기해년에 좀 이룰 게 좀 많은 띠들이에요.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내가 밖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아 맞아서 이렇게 친했구나. 이렇게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보면 재밌을 거예요. 여러분 많이들 참고하고 재수 보세요.